사원장에서 말씀을 나눠주고 예. 네. 박사님 이쪽으로. 예. 서서 오늘은 예, 예, 예.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시죠. 네, 아유 저희가 보는 우리 전우용 박사님 예, 오늘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는 좀 의미 있게 야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인사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우리 앉으시죠 여기. 아니요, 뭐 앉아서 하면 차 지나다녀서 예. 가릴 것 같아서. 사서 할게요. 네. 이거 마이크 들고 와야지 뭐 그걸 예, 마이크 들고 갈게요. 그건 뭐예요? 이거를 쳐야지 좀 방송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요. 소리 차소리도 나고 외부 잡음이 네, 들렸어? 네, 잡음이 좀 나고 이거 좀 쳐 네, 이거 네, 쳐 저 쳐야 되겠다 예 됐죠?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지금부터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오늘은 좀 특별편입니다. 길거리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우용 박사님께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와 경부고속도로 얘기했었나요? 보이죠? 지난 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지역 아 경부고속도로와 지역 검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판으로 민주당의 개혁과 민생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사님 이렇게 시민들이 여기 4일차 이렇게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을 따로 보는 시각이 네. 좀 저희가 분노를 하게 됐고 네. 이 자리에 모이게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는 민주당이 현재 어떤 주저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 그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 아 얘만 치우라고요? 네, 뭐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 보고는 아닌데 아주 본질적인 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것을 올라가냐면, 일제강점기 이제 한때 독립운동 진영에 있다가, 친일파로 이제 변신한 사람들, 그 논리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비슷해요. 우리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없이 어떻게 독립이 되겠느냐. 당장 이제 이광수가 했던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정치인이 있느냐, 유능한 경제인이 있느냐, 유능한 과학자가 있느냐, 유능한 교육자가 있느냐. 이런 게 없으니까, 먼저 이런 실력을 양성하고 나서 독립을 해서 해야지. 실력을 양성하지 않고 독립을 했다가는, 야만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근데 뭐 이건 이제 단재신체호가 바로 이 논리를 무너뜨렸지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력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도 못했는데 무슨 실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겠단 말이냐. 아. 그죠? 그러니까 실력 양성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고 독립을 해야 또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력 양성과 독립을 별개로 놓고 네. 실력을 먼저 기르고 나중에 독립하자고 하는 논리가 아주 비겁한 이제 배신의 논리라고 단재신체호는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었죠. 네. 근데
이 논리가 우리가 청산이 안 됐고 극복도 못했고 네. 해방에도 누가 친일의식 또는 친일 논리에 물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방식으로 재벌이 되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에 선성장 후 분배론이에요. 네, 성장 위주의 정책. 예, 예.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맞는데 네. 성장에 대립하는 개념이 뭐예요? 분배. 그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그 뭐죠? 성장에 대립하는 개념은 정체이거나 위축이지 어떻게 분배가 돼? 저희 어떻게 이렇게 세뇌되게? 아니 그는 그 계속 커나가는 게 성장인데 네, 네. 더 이상 크지 않는 게 정체. 예, 정체나 위축. 오히려 작아지면 위축이죠. 예, 예, 예. 경제 위축이나 경제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란 말이야. 세뇌당했네요. 예, 분배에 대립하는 말은 독점. 네. 이런 것들이 독과점 이런 것들이 분배에 대립하는 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배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분배를 좀 더 늘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는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만 상장 우리 이종훈 씨도 성장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분배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분배의 정의를 회피하려고 하는 재벌에게 모든 이권을 몰아주려고 하는 대단히 기득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담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혁의 반대말은 반개혁이에요. 수구이거나. 그렇네요. 그렇죠? 네. 민생의 반대말은 민생의 민사지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 민사, 삶이거나 민사지. 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반대가 사람을 죽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개혁과 민생은 전혀 대립하진 않아요. 대립할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러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개혁의 반대말이 뭔가.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일제강점기 이래 100년 넘게 서로 대립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대립시킴으로써 진짜 필요한 일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기득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논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네. 개혁이냐 민생이냐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개혁은 개혁이고 민생은 민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개혁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누구를 위한 개혁이에요. 원래 지배층 기득권만을 위한 개혁은 반개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의 원칙은 제가 첫 시간부터 누차 말씀드렸어요. 민이 주인이 되는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일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민이다라는 거죠. 그 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혁은 민생 중심의 개혁이에요. 그 민생이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이제 중국의 순원, 손문이라고 하죠. 손문이라는 사람의 삼민주의에서 민족, 민주, 민생을 얘기할 때부터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 정착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삼민주의는 삼민주의 개혁 방식이에요. 민생 위주의 개혁이고 민권 중심의 개혁이고 민족 중심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최근 들어와서 개혁과 민생을 대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마치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는 것처럼 인식해왔던 그 인식론의 틀 속에서 반응 속에서 지금도 그 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대립하는 게 전혀 아니네요. 민생과 개혁이 왜 대립을 하겠어요? 모든 개혁은 민생을 위한 개혁이라야 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개혁을 해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혁이 뭐겠어요? 익숙한 거요? 역사책에 나오는 개혁. 신분제. 갑오개혁. 갑오개혁. 네. 그 이전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근데 신돈의 개혁정치니, 대원군의 개혁정치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 고유명사로서 개혁제가 들어가 있는 최초의 역사적 용어는 갑오개혁. 이게 뭐한 거예요? 지금 당시 얘기하셨잖아요. 신분제 폐지. 신분을 표시하는 어떤 모든 형태의 복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지방관이라든가 중간 서리들의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한 이제 조세금 납파 이런 것들이 주요한 개혁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불러요.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약자와 서민들.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갑오개혁 때도 그렇고
때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개혁으로 역사적으로 개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이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천민, 백정, 네. 노비 이런 사람들의 해방을 가져다 줬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농민들이 세금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수수료, 네. 인정전이니 무슨 뭐 잡빈이 해가지고 부가세 네. 뜯겨왔던 것들을 덜 뜯기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민생을 위한 개혁이었어요. 네, 네. 민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가보 개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개혁이군 민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개혁이군 민생이지 개혁과 민생을 대립시키는 거는 말로 하는 사기죠. 그렇네요. 진짜 사기죠. 사기치고 있네요. 개혁이 뭐냐, 개혁이 먼저냐, 민생이 먼저냐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민생을 나중에 돌리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반개혁이고 개악이죠. 아, 예. 진짜 제가 듣고 보니까 민생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과 민생을 대립 지점으로 놓고 마치 개혁을 하면 민생을 포기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언론의 프레임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구호도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는 네. 민생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 정말 저희가 이게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저는 박사님이 가끔 야외에서 혼나기는 또 처음이에요. 예. 네. 야외 나오면 네. 몰라갖고 우리 박사님한테. 예. 네. 성장의 반대가 뭐냐? 저도 세뇌당했어요. 분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장의 반대는 예, 정체나 역성장이 되겠는데, 그렇죠? 위축이죠, 위축. 이야, 위축이나 뭐 참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우리 박사님 지금 국회에서 우선 이번에 장관 후보자 3명, 네. 뭐 한 명을 낙마시키면 뭐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하겠다.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고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민주당이 여기저기서 뭐 의뢰를 해갖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어떤 뭐 공정의 문제였다 이런 헛소리들을 마치 민주당이 더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재미가 크냐 작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개미는 작죠. 네, 네. 작아요. 네. 근데 벼룩에 비교하면 크죠. 네, 네. 코끼리에 비교하면 아주 작죠. 그렇죠.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 네.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네, 자진 사퇴를 봤어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론, 특히 여당 내 일부의 좀 그런 여론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죠. 네.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평생을 공직에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재산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네, 네. 뭐 그동안 무슨 뭐 외교 행량을 통해서 도자기를 들여왔다는 뭐니 하는 얘기는 전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네, 드러났고 네, 네, 네. 평생을 공직 생활하면서 모은 재산이 너무 적죠. 네. 이거 좀 치워줘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네. 국민의힘에 무슨 뭐 전에 사퇴했던 전동민 의원이라든가 네.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네. 의원이라든가 사고치고 탈당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값이 얼마 올랐다고요? 23억 플러스 한 채죠 네. 그러면 박준영 씨는 평생 공직에 있는데 그 10분의 1의 재산밖에 못 가졌어요 그런데도 사퇴해야 돼요 네. 뭘 잘못했길래 저도 사실은 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일이었어요 예, 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네, 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것 저런 것 골동품이니 도자기니 그저 수산물 같은 거 기념품으로 사와요 네, 네. 선물도 받고 선물로 네. 받기도 하고 사오기도 네. 하고 와서 네. 이제 가지고 오면 누가 또 이제 탐난다고 달라고 그러면 네, 네. 자기 생각보다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그걸 팔기도 해요 네, 네. 이런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된 관행이냐 네.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이삿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범죄로 만든다면 네.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 하는 사람 전부 구속해야 돼요 네. 범죄로 취급한다면 그렇지 네. 않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뭐 일본 여행하면서 뭐 신주쿠나 아니면 일본에 무슨 뭐죠 그 가전제품 파는 거라서 옛날 78 그 한 10년 전 네, 네, 네. 코로나 전만 해도 그건 아주 관행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전자제품이나 카메라 같은 거 사가지고 네, 네, 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 비행기값 뽑는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들었죠. 하다못해 공항에서 걸리기는 하지만 중국 여행하는 사람들 참깨나 들깨 같은 것도 사가지고 와요. 네네. 일수 관광객인데. 네. 이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네. 불법, 이건 불법이에요. 네. 부산에서 무슨 모짜리 장사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이게 학살 이제 숨통이다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가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평생 공직 생활에서의 청렴성 같은 건 전혀 평가 대상이 안 되고. 부인이 도자기 사왔다더라, 그거 팔았다더라. 그리고 이제 명백한 허위 보도죠. 네. 외교 형량으로 가져왔다더라 등등까지 해가면서. 네. 그렇게 흠을 잡았어요. 네. 아까 제가 개미와 코끼리, 개미와 벼룩을 얘기했다면. 네. 그 양반이 한 일은, 그 사람 부부가 한 일은 어떻게 보면 개미가 뭘 좀 그 땅에 떨어진 땅주머니 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뭐 아파트를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고 또는 뭐 이제 무슨 부동산 비리로 몇십억짜리 남기고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돈이 많이 났다면 재산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민주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 그 박준영 씨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참 교육 장관이 또 떠올랐어요. 야.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에 청렴했던 공직 생활을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우리 사회가 용인되자는 것을 벌격형 비리로서, 특혜로서, 특권으로서 해왔다고 한다면.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게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권력형 비리였다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조국 전 장관 얘기 마침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을 조국 장관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 분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정치인들은 선상적인 여론에 휩쓸리, 그런 게 이제 하류 정치인이에요. 아니,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이 여론에 끌려간다면 그게 무슨 정치인이야. 그렇네요. 여론을 주도할 수 있고 여론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있는 게 정치예요. 그렇네요. 그죠?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사안마다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대로 법 만드는 네, 네. AI만 있으면 돼요. 국회의원들 필요가 없네요. 전혀 필요가 없죠. 네, 왜 네. 필요해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중동 기사 잘못된 여론이 있다면 잘못된 여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는 사건하고 비슷하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흠결을 잡으려면 흠결이 없는 건 아니었죠. 네. 우리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흠결이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수준인 것이었느냐 아니냐에서는 이미 그동안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네.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사태가 아니에요. 네. 여론이,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에서 조국 사태를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조국이 아니어서 그렇게 당했겠느냐,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표창장으로 징역 4년을 때렸겠느냐. 인턴 증명서로 최강욱 씨한테 그 의원직 상실형을 때렸겠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 사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왔던 일들을 문제 삼은 검찰의 이제 문제였잖아요. 검찰 사태라고 하죠. 그렇죠. 검찰 사태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언론이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사태라고 인원을 붙이고 네. 조국 씨를 천하의 나쁜 놈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론이 형성됐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네네.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언론이 예. 그렇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넘어서야 되지 않나요? 진실을 규명하고. 그렇죠. 네. 그게 정치인들이 내게 부여한 임무잖아요. 네네. 시민이 정치인에게 부여하는 임무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여론이 잘못됐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네. 그러면 또 공격받을 게 겁이 나니까. 그렇죠. 화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자기를 공격할 상대가 너무 무섭죠, 정치인들에게. 그렇죠. 시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조중동과 검찰이 무섭죠. 조중동과 네. 검찰이 무서워. 그러니까 눈치를 들고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이 잘했고 조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 결론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하는 것 자체가 네네.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비겁한 일이었어요. 저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겁해요? 현상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되는 이제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 또 상속 이런 문제를 비교되었던 것이 금태섭 전 의원. 네. 그 얼마예요? 그게 액수가 뭐 1인당 뭐 10몇억씩 증여를 했는데 네. 현재로는 30몇억씩 돼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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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그동안 많은 분이 똑같이 수사하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왔던 나경원 씨. 네.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당대표 도전하신대요. 검찰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네. 수사를 하지도 않고 여러 차례 고소고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네. 면죄부를 줬어요. 네. 이게 반복돼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이제 바꿔보질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검찰한테 이거예요. 검찰에 밑보이면 조국같이 되고 언론에 잘 보이면 금태섭이나 안경원처럼 죄를 지어도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좀 진실인 것처럼 또는 이제 신념처럼 자기 의식 속에 박혔겠죠. 우스갯소리로 여당 유죄, 야당 무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있게 좀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스로 자기 의식을 옮겨낸 거예요. 네. 극복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네, 네. 이 상태를 우리 그 시민이 이렇게 하라고 네.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나 그것도 174석이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의석인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네. 여론에 따르는 정치인은 제일 하급 정치인이에요. 아,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인은 하급 정치인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진짜 좀 제목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중간쯤 된다면 네. 이제 여론과 관계없는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런 얘기에 빠져서 네, 네. 여론이 이미 조국을 심판했는데 여론이 조국 싫다고 그러는데 왜 조국을 싸안고 가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여론이 잘못된 른바 정보 소통 시스템이라든가 네, 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돼 왔다면 네. 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론이라고는 자주 바뀌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질 않아요. 자꾸 이제 관심이 바뀌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네. 자기는 뭐 그런 일들을 다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어떤 때는 저 한강에서 죽은 일본의 선거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정인이처럼 이제 양부모한테 학대받아 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변덕스러워요. 일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변덕스럽고 때로는 줄 데가 없어요. 네. 그건 뭐 이제 민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정치 전문 정치인이 네. 그 주대 없이 일견 주대 없이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여론의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영합하려고 하는 것 여론 영합주의거든요. 그 이제 정치인에게는 금기죠. 네. 잘못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네. 좀 정말 답답해요. 이제 지금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뭐 언론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뭐 조국 전 장관이 당한 피해가 네. 과연 그 사람이 저질렀다고 그 사람이 범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그런 네. 것에 비해서 타당한 것이었나 네. 과연 그에 비교해 보자면 윤석열과 또는 이제 불기소 세트 90명 범사들은 정말 당당한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당당하게 조국 장관이 그동안 당할 만큼 당했고 사과할 만큼 사과했는데 여태까지 오보를 싸질러 놓고 검찰이 재판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수많은 언론들이 틀렸다는 게 나오는데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조국 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아직도 외면하고 시시하는 이게 정말 분노스러운 것 같아요. 실망스럽죠. 네.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아, 겁을 먹었다. 의석수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이제
딱 1년 남았죠. 네. 1년 남았고 또 몇 개월 후면은 이미 이제 대선. 대선 전국이죠. 네. 이제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이종원 씨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을 못한 이유가 뭐냐. 네.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을 무서워했기 네. 때문에 검찰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찍히면 임기, 죽는다. 임기 초에는 네. 전 정권 털고 네. 임기 말에는 현 정권에서 이제 유력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 정부 수립했다가 그걸로 예. 이제 털까 말까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고 이게 뭐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네. 누가 이른바 이제 검찰의 끈인지 네. 검사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거에 그 조사를 피해갈 건지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제 검찰개혁 뒤로 돌리자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해야죠 이런, 네.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항상 임기 말에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조국만큼만 아. 박준영만큼만 네. 그렇게만 살아왔으면 검찰개혁 안 될 리가 없었을 텐데 아. 사실 그보다 더 심했죠. 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네, 그럼요. 그동안에 없어 우리 그 삶의 과정들 행정을 네. 지켜보자면 네. 너무 많아요.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국회의원들이 저 정기국회만 끝나면 해외 출장 해외 뭐 시찰한 데고 가가지고 큰 네. 관광 여행만 하고 예, 예. 보좌관들한테 시찰 보고서 쓰게 하고 또 네, 시찰 네. 보고서 썼다가 또 돈 받아 챙기고 예, 예. 우리가 이거 한두 번 모르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다 수사하면 다 걸리죠. 그렇죠. 멀쩡한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선택적으로 검찰이 봐주기도 하고 수사하기도 하니까 네, 네. 그걸 아니까 겁을 먹었어요.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검찰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우리 기득권자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판사들이 만들어진 국회의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일반 시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네, 네. 네, 네. 그죠? 아까 지금 뭐 저 여당 유죄, 야당 무죄라고 하는 발언까지도 많이 예, 예,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민생과 관련이 없는 거냐 검찰이? 네. 아니요, 관련이 있어요. 네. 당장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네. 서민은 그걸로 이제 인생을 거의 망쳐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우리가 봐 보잖아요. 네. 그죠?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해도 처벌 안 써요, 거의. 아빠가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네. 그것도 만약에 네. 조국 아들이었다면 아마 처벌을 한 징역 10년쯤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조국 아들이었으면 거의 난도질 당했겠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여당 유력회의원의 아들이 그랬다면 전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고, 뭐, 저 굉장히 심하게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분위기로 봐서는. 네, 네, 네. 근데 별 문제 없잖아요. 네, 네. 폭행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고. 네.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에서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아, 돈 많으니까 봐주겠구나가 아니라 그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네. 자기가 돈 많은 사람한테 오늘도 추미애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네. 저 금융금제 집권 금융금제 합성서도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 어제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수장관제 없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말이 이게 합동수사부지 예. 합동 뭐랄까요 협조부지 예. 범죄사기 공범부지 예. 예. 금융범죄 덮어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아 그죠? 네. 금융범죄 덮어줘서 정말 노후자금 아니면 이제 퇴직자금 네. 어디죠 그뭐 펀드나 아니면 저 무슨 뭐 퇴직 후 다른 저기 취업까지 다 알선해주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일반 서민들은 네. 그런데 돈을 넣어요. 네. 돈을 넣는데 이거를 금융범죄 사기단들이 다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죄가 안 돼. 그동안 검찰이 많이 덮어줬단 말이에요. 아 그동안 예 덮어줬고 여기에는 뭐 변호사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죄를 지어도 무죄로 만들어지면 네네. 이렇게 노후자금 다 날린 서민들은 네네. 누구한테 왔어요? 검찰이 다 고소를 해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죠? 횡령죄로 고소를 해도 어떻게 덮어버리고 이게 무전유죄 덮어주는 데요 네.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남 일이 아니라고요. 네네.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별로 없을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걸 잘 생각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이나 나머지 노후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좀 돈을 늘려보겠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날리는 범죄자 집단이
사실 추 장관 얘기대로라면 네. 검찰 내부에 그 사람들하고 별로 결탁된 그룹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없앤 거죠. 있어서 그걸 네. 그 합동수사부를 없앴는데 네.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범죄를 한 곳에서 다 몰아져버리면 범죄자들하고 이 수사 검사들하고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렇네요. 거의 그냥 선택적 수사를 하기 딱 좋은 거네요. 친분이 생기죠.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관이 여기 너무 쉬워요. 예. 아니 그거 뭔가 그쪽 출신 변호사들 예. 고용해서 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볼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관행이 그린데 왔어요. 네네. 그게 민생이죠. 우리가 그런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부동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네네. 그죠?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융 좀 이율이 높다 그러면 다 사기나 금융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런 금융범죄들이 수없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덮여왔었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생이에요. 바로 검찰개혁 문제는 추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게 바로 민생이에요. 말씀이요? 백성이 네. 일반 시민들이 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국가가 그걸 회복해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걸 하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현재 검찰 구조의 사법부대였던 거예요. 그거 갖고 더 민생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람이 언제 죽고 싶겠어? 네. 억울할 때. 하소연 할 때 없대 없을 때 평생 거론한 대상 다 날렸을 때 그죠? 네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모아놓은 거 다 날렸을 때 네. 그렇게 죽고 싶죠. 앞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삶인이거든. 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네. 그거 없애게 하는 게 민생이지. 그러니까요. 그게 검찰의 공정성. 우리가 조국이 불공정했다가 아니고요. 네. 눈에 봐도 조금만 보이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움직여왔는지 네. 이제까지. 네. 그 이번에도 밝혀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정경심 전 교수 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저 증거물 확보한다면서 네. 증거 확보한다면서 컴퓨터에 USB 꽂았다는 거잖아요. 네. 증거물을 오염시킨 거죠. 증거물을 오염시켰죠. 디지털 데이터를 오염시킨 거잖아요. 네. 증거자료 수집해서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은 채 네. 그 조교한테 네. 조교도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나가라고 해놓고 USB 꽂아서 빼고 네. 다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안 되겠다고 그냥 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죠. 네. 근데 우리가 출국금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증거 수집이거든요. 그렇죠. 증거 수집이에요. 증거는 증언도 있고 물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증 수집만이 아니라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 수집이란 말이에요. 유력한 용의자니까. 그렇죠. 근데 증거 수집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성균 전 지검장을 이성균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범죄는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네. 사진까지 다 공개돼 있고. 그렇죠. 물증들이 결정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그냥 태연하게 네. 해외로 출국했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근데 증거 수집 절차가 부적절했다 또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기소를 했었나요? 그럼 왜 기소 안 해? 정경심 교수께서 동양대 PC 그냥 막 들고 가고 그러네요. 불법적 절차적 어떤 혐의가 그렇죠.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 증거 수집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해서 그러네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했으면 정경심 교수 PC USB 꼽았던 검사들이나 불법적인 사람들도 기소를 해야 되네.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면 기소를 해야죠. 그러네요. 일단 언론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주당 정치인들도 야 이게 윤석열 편에서면 무슨 짓을 해도 욕을 안 하는 거야. 윤석열 편에서는 무죄. 네, 무죄.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조국 편에서면은 유죄. 최강욱처럼 되는 거야. 거의 중등구나. 그렇죠. 무섭죠. 사실 인턴 증명서에 도장 하나 찍어줬다고 네네. 징역 2년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신호가 간 거예요. 네. 근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거기에다 덮어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액션을 보일 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코로나 저희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론의 왜곡된 여론 이제 이른바 저 전화 여론에만 보지 현장 여론을 진짜 민심들을 못 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참 낯설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하시고 네.
저는 한마디만. 네. 여론에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다 여론에 발표 죽습니다. 네. 여론만 따라다니다가는 여론이 뒷걸음 치면 발표 죽어요. 여론에 앞서서야 돼요. 오. 입사밀리지 말고 여론을 전화시키고 주도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뼈 있는 여론에 딸려다니지 말아라.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다. 우리 전용 박사님의 말씀 꼭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좀 강연 해주시기 참 불편한 자리인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전용 박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저기 차 좀 만들어줘.